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킹유지입니다. 아, 오늘은 추석 연휴 첫날이고요. 이제 시합이 금요일이니까 정확하게 3주 남았네요. 다다 다음 주 금요일이 이제 벤웨이더 피지크 프로전입니다. 오늘은 아까 오전에 사실 팔운동을 이미 한번 했고, 제가 원래 팔운동 하는 날 그 등운동을 엮어서 진행을 하는데, 그 등운동을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. 이제 운동 중간중간에 이번 시즌에 진행했던 내용들, 준비했던 내용들,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,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운동해 볼게요. 생각보다 스트레스 어떻게 갔는지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. 이 스트랩 감을 때는 이렇게 밖에서부터 안으로,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아서 이 여기 끝에 남는 지점을 돌려서, 여기를 돌려서 이 손 끝으로 잡아요. 이렇게. 그러면 좀 팽팽하게 묶이더라고요. 일단 이번 시즌도 동일하게 5분할 루틴으로 진행하고 있고요. 제가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고 알량님이랑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 유지 칼로리가 한 3600 정도가 되더라고요. 활동량이 꽤 많아서 그런지 3500에서 600선이 유지 칼로리로 나와서, 처음에는 3200으로 후뚝 떨어뜨렸고요. 400칼로리 정도를 뚫어뜨려 3200으로 좀 적응기를 가지다가 주당 100에서 200칼로리씩 조금씩 떨어뜨려서 확 순간적으로 떨어진다는 느낌 없게 수행 능력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떨어뜨려서, 시합 3주 남은 이 시점에서는 탄수화물 200g 내외, 그리고 단백질 210g, 그리고 지방을 30에서 40g 정도 섭취를 하는 걸로 이제 마감을 했고, 이제 오늘부터는 밴딩 3일, 그리고 하루 로딩 방식의 탄수화물 사이클을 좀 돌리면서 남은 지방을 조금 더 극적으로 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합 3주 전인 오늘부터는 탄수화물을 하루에 150g씩만 밴딩 때는, 그리고 리피드를 가져갈 때는 300g 정도씩 과감하게 넣으면서 또 몸 상태를 보고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. 주된 탄수화물 섭취는 사실 거의 고구마랑 밥 중에서도 잡곡밥, 요 두 개만 이용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했고요.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랭킹닷컴 홍두깨살로 조리한 엄마표 특제 불고기, 처음에는 이제 뭐 매실 원액도 들어가고 굴소스도 들어가고 했었는데, 점점점 이제 소스도 단촐하게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간장 한 두 큰술 정도만 들어가고 있어요. 한 5번에서 6번 먹는 거 기준으로 간장 두 큰술 정도 들어가고 있고, 다른 재료는 거의 다 빼고 이제 거기에 꿀만 한 스푼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 정도만 간해서 불고기로 만들어서, 왜냐면은 이게 그 아무래도 구워서 먹게 되면은, 구워서 먹어도 맛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남으면 그게 점점 딱딱해지거든요. 그래서 조금 물기가 있는 상태가 섭취하기가 편해서 불고기 형태로 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9월 26일에 제가 출국을 해서, 미국에 도착하면 또 똑같이 9월 26일이에요. 저희보다 하루가 정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 9월 26일에 도착을 해서 그 주에 있는 금요일 9월 30일에 버지니아 주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벤웨이더 내추럴 프로쇼가 열립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, 이제 그날 당일에 끝나자마자 정말 뭐 챙길 것만 챙겨가지고 빨리 이동을 해야 돼요.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플로리다 주에 있는 데이토나 비치에서 열리는 데이토나 비치 오픈 맨즈 피지크라고 하는 프로쇼를 참가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조금 미국에서 관광도 하면서 운동을 좀 하다가 10월 15일에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프로 쇼에 또
참가를 합니다. 아, 이 프로쇼에는 이제 저랑 계속 소통 중인 그 샌디가 또 헤드저지로 있는 프로쇼를 한번 참여하고 조금 관광을 하다가 귀국을 할 것 같습니다. 뭐 결과가 어떨 것 같나요? 결과 뭐 예측해 주세요.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? 뭐 물론 당연히 준비야 1위를 목표로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고 뭐 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수긍하고 또 그에 따른 전략을 세워서 다음 시합을 또 묵묵히 준비해 나가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뭐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 현지에서 당연히 식량을 좀 조달할 수 있지만 또 언제 어떤 변수가 발생하지 모르고 식단은 최대한 통제되는 게 좋기 때문에 좀 이제 로딩 때 먹을 햇반을 좀 들고 갈 생각이고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제 어디서 이동 중에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품들을 좀 가져가려고 하거든요. 첫 번째는 이제 좀 과자 형식의 닭가슴살 칩입니다. 영양 성분표 여기 띄워줄 거지? 간단하게 간편하게 먹기 좋고 기내에서도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닭가슴살 6포. 이거는 작년에도 먹는 모습 여러분들이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. 괜찮고요.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실온 닭가슴살을 좀 먹어봤는데 소스가 좀 묻어있는 실온의 닭가슴살 그 좀 물렁물렁한 닭가슴살이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먹기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. 그 실온 닭가슴살 특유의 어떤 향이라든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완된 게 또 바로 먹을 수 있는 닭가슴살 소세지가 있습니다. 실온 보관이고 닭가슴살 소세지인데 소세지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거부감 없이 조금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 닭가슴살 소세지를 좀 이용해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. 뭐 아직 그 시합을 하지도 않고 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부터 뭐 감사한 분들 이야기하고 이러기는 조금 아직 좀 시기상조 같아서 시합이 끝나고 결과가 나온 뒤에 도움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보고 뭐 시합을 또 어떻게 준비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추후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출국을 3주 정도 남기고 있는데요. 저희 채널과 함께하는 가장 메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랭킹닷컴 랭킹닷컴에서 또 이렇게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이 영상 보시고 좀 여러분들한테 어찌 보면 응원을 좀 받고 싶어요. 응원의 댓글을 좀 받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랭킹닷컴 제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선정 기준은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막 그런 좀 응원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10분 정도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 물론 가입은 하셔야 돼요. 랭킹닷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뭐 꼭 제 코드가 아니어도 되긴 합니다. 기존 가입자분들도 참여하실 수는 있는데 아직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제 코드 KINGYJ KINGYJ 코드를 입력하시고 추천인으로 입력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이번 달 구독자 이벤트로 신규 가입해 주시는 분들 중에는 또 추첨을 통해서 랭킹닷컴에서 또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신규 가입과 또 댓글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잘 하고 오겠습니다.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영상 편집을 또 어쩔 수 없이 C급 감성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편집자가 매우 좋아하는데 열심히 편집해서 이제 거의 운동 빼고는 휴식의 시간들이 일 거기 때문에 그날그날 편집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테니 많은 시청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하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